사리와 일단 해독 주스를 먹었을 때는 정말 해독이 되는 효과가 검사 결과로 나타났는데, 야, 마지막으로 먹었던 이 아이돌물, 이것도 해독에 도움이 됐을까요? 자, 마지막 검사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여주세요. 자, 28까지 아까 떨어졌었죠? 그렇죠. 왜? 야, 왜? 왜 이렇게 올라? 아니, 아이돌 물을 58인데? 어. 간 수치가 그냥 수직 상승했는데. 아이돌 물 섭취 후 오히려 간 수치가 두 배 이상 상승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? 서동주 선생님, 전날 뭐 한잔 하셨어요? 아, 어떻게 된 겁니까? 네. 이게? 제가 기분 좋아서 과음한 건 아니고요. 네. 제가 그 아이돌 물이 정말 이온 음료 맛이 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아이돌처럼 살을 빼보자 하고 운동을 조금 과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. 그날 한 이틀 동안은 굉장히 좀 하체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을 조금 많이 늘렸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아, 운동을 하는데 저게 독소가 올라간다고요? 이제 ALT라고 하는 게 이제 간세포 안에 있는 효소인데 저 효소는 간세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세포 안에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런 과한 운동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렇구나. 자기가 아이돌인 줄 알고 진짜 막 아이돌인 줄 알고 열심히 너무 해가지고 제가 너무 잘 본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. 네. 어, 지금은요? 네, 지금 좋아졌습니다. 네. 아, 우리 서동주 선생님 이번 검정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좀 많이 빼신 것 같은데 아, 굉장히 간 수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돌아오실 네. 것 같고요. 검정해본 소감 어떠십니까? 저도 이번 이제 이 검증을 계기로 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환자분들한테는 설명을 많이 하지만 제 스스로도 먼저 좋은 식생활을 찾아가도록 노력하도록 해야겠습니다. 채소 좀 드세요. 채소 드세요.